안녕하세요. 타이젠 OS를 활용한 무드형 자동 손수도체 펌프 만들기. 이번 시간은 24강으로 퓨전 360으로 하드웨어 케이스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강좌입니다. 네, 이렇게 퓨전 360을 먼저 실행을 시켜주었는데요. 퓨전 36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은 이렇게 학생 에듀케이션 라이센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에듀케이션 라이센스를 얻어서 이렇게 퓨전 360을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 퓨전 360에서 이렇게 3D 모델링을 할수 있게끔 좌표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좌표에서 이 원하는 곳을 마우스를 가져다 댄 다음에 마우스 휠로 이렇게 확대나 축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돌려서 보고 싶을 때는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조작 방법을 먼저 알아두시고요. 지금 새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이전에 먼저 완성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작할 모형인데요. 지금 이 모형은 바로 손소독제 위에 장착시킬 그 하드웨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아랫부분에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은 이 부분 바로 밑에 이 손소독제 통이 연결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호스가 나올 수 있게끔 안에 원통형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모 박스 안에는 펌프 모터가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여기 이 손소독제와 연결되는 호스가 들어오는 부분에 인 호스를 꽂아주고, 그리고 이 앞에 전반부에 뚫려져 있는 이 구멍으로 아웃 호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손소독제가 있다고 했을 때 사람이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 호스에서 이렇게 손소독제가 나오는 부분이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하단 위에 남는 여백 부분에 거리 감지 센서가 장착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손소독제 하드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시작할 텐데요. 여기서 파일에서 New 디자인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렇게 모델을 봤을 때 여기 하단에 이 호스가 나오는 부분에서부터 위로 쌓아 올려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치수를 측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 바닥면의 길이를 잴 때는 이미 완성된 프로젝트에서 길이를 잴 때는 이 인스펙트에서 비주얼을 클릭한 다음에 셀렉트 필터 부분의 첫 번째 그림을 클릭하고 원하는 1번 그리고 2번을 클릭해서 이 사이의 길이가 얼마인지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76mm로 나와 있는데요. 다시 셀렉트를 할 때는 여기 리스타트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 끝에서 끝까지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끝에 마감 처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여기 보이는 필렛이라는 기능으로 둥글게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실제 길이가 80mm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바닥면은 여기가 80m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80mm로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80mm 곱하기 80mm로 밑바닥을 스케치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솔리드의 크리에이트 스케치 부분을 클릭하면 어느 평면에 스케치를 그릴지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먼저 이 바닥 부분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현재 네모난 모양의
8 곱하기 8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대충 네모를 그려준 다음 값을 입력하는 부분에 80에 80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다 이제 스케치를 완료했다면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스케치가 완료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바닥이 8 곱하기 8이고, 그리고 이렇게 도톰하게 높이가 있습니다. 이 높이를 또 한번 재보자면, 지금 10.1 곱할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필렛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짜리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면, 현재 8mm로 나와 있는데요. 두께는 8mm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스케치에서 이제 이 위에 두께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 스케치를 먼저 선택하고 솔리드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바로 옆에 있던 익스트루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익스트루드는 이렇게 스케치로 그려놓은 평면에 이렇게 높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높이가 8mm이기 때문에 8mm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밑바닥은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옆면을 쌓아줄 텐데요. 위에서 봤을 때이 옆면이 이렇게 밑을 향하고 있는 D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가 밑바닥과 동일하게 8mm로 나오고 있고요. 이쪽도 동일하게 8mm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8mm일 거기 때문에 이제 이 D자 모양으로 스케치를 추가적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는 이렇게 익스트루드로 올려놓은 이 도형 위에도 그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면 위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클릭해 주시고 렉탱글을 선택하고 이렇게 D자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높이 부분은 동일하게 80mm로 가고 이제 이걸 통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 점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0mm로 되어 있는데 8mm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게 제작을 해줍니다. 8mm. 그리고 또 8mm로 선택해줍니다. 그럼 이제 스케치가 모두 총 3개를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섹션이 나눠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동일하게 익스트루드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필요 없는 선들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스케치의 모디파이 부분에서 트림, 이 과이 모양 있는 걸 클릭한 다음에 지울 선들을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선에다 갖다 놔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이게 모두 끝났다면 엔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댔을 때 온전한 D자로 하나의 섹션이 선택되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위에 아까와 동일하게 익스트루드로 높이를 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높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이 끝에서 이 끝까지 98mm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마 필렛 때문에 지금 98mm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끝에서 필렛 끝까지 선택을 하면 10.02mm로 나오고 있는데 우선 저희는 100.02mm 저희도 100mm로 한번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D자 스케치를 클릭하고 솔리드 익스트루드 여기서 이제 100mm로 이렇게 올려주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본체 모양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이 밑에 호스와 연결할 수 있게끔 이 네모난 모양의 원통을 올려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네모난 모양의 치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에서 끝까지가 지금 104. 잘못 선택이 된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양쪽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 네. 그럼 이렇게 30mm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도형을 만들 때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아래도 30mm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단 평면에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본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깥쪽에 뚫려진 부분에 이 네모가 그려져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동일한 위치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밑바닥을 선택하고 스케치에서 네모를 그려줍니다. 33mm, 33mm. 지금 그런데 이 네모가 정중앙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중앙으로 설정을 해줄 건데요. 지금 현재 이 양쪽 끝에 끝까지 길이가 80mm고 가운데 네모 부분이 33mm입니다. 그럼 나머지 여백 부분이 80에서 33을 뺀 이제 47mm가 나올 텐데요. 그 부분을 반으로 나눠서 이 사이의 길이가 되게끔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끝에서 이 끝까지가 23.5mm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스케치 디멘션을 클릭을 하고 이 선에서 이 선까지가 23.5mm가 되게끔 설정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 23.5mm가 고정이 되면서 이 네모가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하게끔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스케치는 다 그렸으니까 이 디멘션을 모두 이제 완료했다면 캔슬해 주시고 이 스케치 위에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로 올려 보도록 할 텐데요. 또 한번 측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부분까지 현재 글씨가 잘안 보이는데 60mm로 되어 있고요. 60mm로 동일하게 설정하겠습니다. 솔리드의 익스트루드. 네, 그럼 이렇게 모두 기본적인 모양이 나온 걸볼수 있는데요. 이제 호스가 나올 부분과 이 선들이 정리될 부분을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스 부분부터 뚫어줄 텐데요. 이 하단 및 바닥 부분은 손소독제 끝에 그 돌려 끼우는 부분과 부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백은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구멍을 뚫을 때는 이 솔리드의 홀 부분을 클릭해서 구멍을 뚫어주는데요. 이 가운데 파란색 버튼을 클릭해서 구멍을 뚫을 위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구멍의 크기를 선택하는데 기본적으로 20mm로 우선 다시 한번 홀을 정중앙에 가져다 댄 다음에 여기 홀에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릴 포인트가 끝에 이렇게 드릴처럼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냥 구멍만 뚫어줄 거기 때문에 일반 홀로 선택을 하고 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구멍이 어디까지 갈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끝까지 늘려주시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수치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홀 크기는 20mm로 해주도록 하겠고요. 동일하게 여기 오른쪽에 창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 뚫는 것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구멍이 잘 뚫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쪽 호스가 나올 부분을 뚫어줄 텐데요. 이 원본에서
정상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이 잘 되지 않아서 이 구멍의 두께가 나왔는데요. 아마 지금 여기가 20mm로 뚫어준 구멍일 테고, 여기도 아마 20mm로 뚫어져 있을 텐데, 15mm나 20mm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홀을 이면 위로 선택을 하고, 15mm의 홀로, 15mm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20mm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홀이 뚫린 걸볼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모터에 있는 호스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자유롭게 뚫어주시고요. 그럼 아까 원본 파일을 봤을 때이 부분에 구멍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지금 이 구멍은 여기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리감지 센서가 부착되기 때문에 그 거리감지에서 나오는 센서의 선을 이 가운데 구멍을 통해서 이 뒤로 빼줄 겁니다. 뒤로 빼서 선을 정리해 줄 거기 때문에 이 구멍도 이제 여기에 구멍을 뚫어줘야 하는데요. 먼저 이 구멍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한번 측정을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구멍의 끝까지 지금 33mm로 나와 있네요. 그럼 지금 여기서도 동일하게 33mm로 위치를 정한 다음에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조선을 그려서 이제 위치를 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이 원에서 바닥면까지의 길이가 33mm였기 때문에 스케치를 할때 이제 네모를 그리고 이 위에서 아래까지가 33mm인 네모 박스를 하나 그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이 보조선이 되게끔 하고 싶다면 보조선이 되게끔 하고 싶다면 이 오른쪽에 Construction이라는 그 기능을 사용을 해줍니다. 먼저 보조선으로 할 선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Construction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선이 점선으로 되는 걸볼수 있는데요. 나머지 선들도 점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모두 점선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위에 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아니라 홀을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홀을 선택하고 홀을 그릴 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원의 끝을 이 보조선이 있는 부분에 가까이 가게끔 한 다음 이 원의 원의 이 지름도 20mm로 동일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봤을 때는 이원 끝에 조금 단차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구멍을 뚫을 때 여기서 옵션을 주면 됩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어차피 선만 정리할 수 있게끔 나오는 구멍이기 때문에 그냥 홀 타입은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세 구멍은 모두 뚫어주었고요. 기본적인 형태는 모두 나왔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끝부분에 필렛으로 둥글게 마감 처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필렛 기능은 단순하게 이 모서리에 모서리를 클릭하고 필렛 버튼을 클릭하면 몇 미리 정도 이 필렛을 줄지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2mm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면도 2mm로 바닥면도 필렛을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금 더 완성된 형태의 3D 모델링을 할수 있고요. 이 3D 모델링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3D 모델링을 완료한 것을 3D 프린터에서 출력하기 위해서는 STL 파일로 저장을 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파일에서 익스포트를 클릭한 다음에 타입을 STL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이 STL 파일로 저장을 하면 이제 3D 프린터에서 출력 가능하게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STL 파일로 저장된 파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리 저장을 해놨던 STL 파일인데, STL 파일을 열면 이제 이 3D 모델링을 한 파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3D 모델링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